오늘은 쉬는 날. 오늘은 주말 아침이고 오빠랑 오랜만에 데이트하기로 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오빠랑 완전 예쁘게 꾸미고 놀러 갈 겁니다. 어이구, 이거. 요번 주 내내 비가 오고, 오늘도 딱 일기예보에 비 온다 그래서, 근데 오늘 오빠랑 놀기로 했는데 비 온다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완전 아침에 해가 좀 나나 했는데, 역시나 흐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나가기 위한 준비 첫 단계, 바로 배를 채운다입니다. 간단하게 한끼 때울 거기 때문에 또 우리의 찬스가 있죠. 팬케이크 믹스를 털털 털어줍니다. 우유가 없기 때문에 물을 대신해서 110ml를 넣어주고, 제가 방금 이 계란 하나를 실수로 깼거든요. 새로 꺼내온 계란도 톡, 투하, 찹, 찹스테이크. 맞다. 적당히 달고 적당히 삼삼해. 지금 약간 호텔 조식 먹는 느낌이야. 아침에 뭐를 썰면 꼭그 얘기 하더라. 맞네. 이거 접시 내가 해외 직구로 산 거야. 이게 무려 해외 직구란 말이야? 응. 엄청 특이하게 생긴 했어. 그치, 엄청 특이하지? 응. 이런 그 물수제비가 일어난 물 위에다 어, 맞아. 먹는 기분? 물수제비. 복숭아가 시니까 더잘 어울린다. 그럼 달달한 거야? 응.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나가기 위한 준비 두 번째 OOTD를 찍는다. 오랜만에 나가서 신났음. 이거 자라에서 산 이런 나시 조끼 크롭 탑인데 지금 처음 입는 거예요. 무려 이 택도 안 뗀. 이게 얼마였지? 29,000원이네요. 제가 패션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이요 로니엘 청바지. 오늘 오랜만에 활동적으로 움직일 거라서 맥시한 드레스 안 입고 바지 입을 거예요, 바지. 짠!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고, 옷까지 갈아입었으니까 이제 메이크업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요 쌩얼을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짜란! 오늘 메이크업은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3호 마이 어텀 무드. 요 팔레트로 해줄 겁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3호고, 이거 나오기 전에 제가 1호랑 2호를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고, 예전 제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이 팔레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특히 1호. 요 1호를 진짜 제가 데일리로 주구장창 맨날 맨날 썼던 팔레트거든요. 이게 진짜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그냥 브러쉬 안 쓰고 손으로 이렇게 대충 묻혀서 발라도 무펄인데도 엄청 잘 발리고 색깔도 완전 데일리로 진짜 예쁘게 너무 잘 나와서 제가 메이크업 할일 있으면 무조건 그냥 손이 갔던 팔레트인데 이번에 3호가 새로 나와서 페리페라와 이번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자, 먼저 1호 어라운드 브라운 손목 발색 보여드리겠습니다. 컬러 진짜 버릴 컬러 단한 개도 없지 않아요? 제가 정말 많이 썼던 베이지 계열의 브라운 컬러부터 그리고 약간 레디쉬한 브라운 컬러감까지. 짜란! 두 번째 손목 발색은 2호 쉐리 체리. 쉐리 체리. 뮤트한 핑크부터 극한 체리 컬러까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머랑 글리터까지. 제가 파라다이스 시티 호캉스 브이로그 올렸었잖아요. 그때 핑크 원피스를 입었었는데, 핑크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그때 굿쌤들께서 댓글로 핑크 메이크업이랑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 한 거였거든요. 짜란!
드디어 신상 3호 마이 어텀 무드 손목 발색입니다. 저 진짜 이거 맨 처음에 컬러감 보고 진짜 너무 소리 질렀잖아요. 진짜 여기 보시면 화사한 이런 코랄코랄 봄 웜스러운 코랄부터 그리고 이런 중간 계열 코랄 브라운이랑 코랄이랑 섞여 있는 듯한 이런 아련한 코랄 그리고 저희 또 음영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음영 브라운 컬러까지 코랄 브라운 가을 팔레트다 이거죠. 그리고 이 팔레트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약간 빙고처럼 가로로 색조합해서 써도 되고 요렇게 세로로 색조합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요 가운데 세로로 색조합해서 써도 되고 다른 팔레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조합 아니면 이 밑에 있는 가로로 조합해도 되고 요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빙고처럼.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오빠한테 빙고 같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 지금 제 눈이 완전 백지잖아요 백지? 요 백지를 페리페라 팔레트를 사용해가지고 이쁘게 채워볼게요. 3호의 포그 베이지 요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요 썬데이 사운즈 요 컬러 있죠? 요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안쪽에다가 발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예뻐. 안쪽에 발색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섞을 거예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눈 꼬리 쪽에 슬슬슬 음영감 들어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코코아 티. 요 코코아 티 컬러가 아이라인 대용으로 쓰기 딱 좋아요.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버스팅 아트 요 쉬머 펄 컬러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가운데다가 톡 이렇게 올려주면은 코랄 무드 완성인 거지. 애교살은 당연히 요거 아까 제가 얘기한 조합으로 해줄게요. 먼저 요거를 이렇게 밝혀주고 이 글리터를 포인트로 콕콕 찍어줄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큰 뻘땡이 하니까 너무 예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블러셔로 쓰면 짱이라고 했던 요 애프리코 샤워 요 컬러 있죠? 요 컬러로 블러셔를 해주는 거예요. 뭐랄까 맑고 뽀얗게 올라가면서도 가을 분위기가 뿜뿜 나는 그 다음에 립을 발라줄게요. 한 다음에 안쪽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지.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2호 팔레트에서 익스클루시브 애쉬 요 컬러가 쉐딩하기에 진짜 딱 적당한 컬러감이거든요. 요걸로 노즈 쉐이딩 살짝살짝 건드려주고 이렇게 코랄 브라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랄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오랜만에 풀매를 하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을에 맨날 이런 이 메이크업으로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완전 추천.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우리의 룩을 이렇게 담아보는 겁니다. 정면샷 보여주세요, 스위티님. 진짜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서 저 지금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야외 데이트 고고씽. 오빠는 열심히 내비를 검색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나를 찍고 있다. 훌륭하다. 여러분 지금 도넛츠 먹으려고 완전 핫한 도넛츠를 먹으려고 그 송리단길에 있는 카페 노티드를 왔거든요. 근데 줄이 생각보다 너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플랜 B로 알아봐놨던 꽈배기집으로 가고 있어요. 줄 있어도 줄 서서 그래도 먹어보자 하고 온 건데 줄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길어서 꽈배기를 먹으러 가고 있답니다. 나 오빠 이 바지 입은 오빠 발목이 너무 예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뻐? 구체적으로 예뻐. 고마워. 결국 찾아온 갈색 카페. 여기 되게 이쁘다. 네, 여기. 와! 이거 무슨 에그 샌드위치랑 그리고 내 음료는 패션후르트 에이드, 오빠는 아. 어? 이거는 서비스. 맛있겠다, 맛있겠다. 칼로 썰려다 실패한 흔적. 이거 한 입에. 어우, 이거 크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맛있다. 와사비 명란 마요네즈? 딱 그게 섞은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계란은 도대체 계란초밥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계란 맛이야. 근데 패션후르츠 새콤한 맛이 난 좋으니까 괜찮다. 진짜 맛있어. 마지막. 이 사진이 마음에 들면 가져가겠는데. 아 진짜? 응. 예쁘다. 가져가야겠다. 노을 짱 이뻐. 우와. 석천호수 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지금 노을이랑 만나가지고 진짜 감성적으로 예뻐. 그러게. 요게 새예요, 새. 그리고 이건 새 집이고. 어, 새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 것 같아. 응. 핑크 곱돌이 너무 귀엽지 않아? 아, 난 얘 귀엽다. 귀엽다 이거. 폴코 이렇게 하는 건가 봐. 뭐? 폴코 폴코. 그게 뭐야? 폴라로이드 꾸미기래. 우와 이쁘다. 이 동물 모양이 많다. 아 이거 귀여워. 소미 같아. 우리 집 침대에 이거 놔둘까? 토끼? 나 너무 어떡하지? 저 그걸 얼마면 살 것 같아? 내가 이 토끼랑 똑같이 생긴 스티커 찾아왔어. 어, 근데 왜 칼을 들고 있지? 이게 못된 것 같은데. 이거 살라 그랬는데. 오빠 이거 봐, 이거 비슷하지? 뭐가? 토끼. 잘 있었어요, 소? 잘 있었어요, 소? 아이가 이거 잘 있었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이제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옳지 똑똑해. 아이고 똑똑해. 자 구선생님들 지금부터 아주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짜잔! 결국에는 토끼 인형을 샀습니다. 아니 여러분 토끼 한 마리 입양해 왔어요. 둘 셋! 소희 친구예요 친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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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가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데이트할 때 발견한 친구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트했던 장소를 얘 이름으로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볼 때마다 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아 맞아 그때 그렇게 데이트를 했었지 이렇게 추억을 하면 너무 낭만적일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 토끼의 포인트는 이 귀여운 엉덩이에 있어요. 엉덩이에 이거 핑크 꼬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석촌호수니까 석촌이로 할까 아니면 송리단길이니까 송리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빠가 뭔가 석촌이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속촌이니까 촌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촌이. 아, 속촌이 괜찮은 거야? 어. 난 그게 좋더라고. 어, 속촌이. 칸초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 칸초의 초짜예요, 여러분. 칸초 초짜 써서. 어. 우리 속촌이랑 짠 스티커도 사왔어요. 오늘 한번 오랜만에 우리 석촌이를 석촌이가 우리 집에 온 기념으로 다꾸도 하려고 짜란 우리 촌이 다꾸를 제가 또 하려고 이거는 떡메고지인데 우리 촌이의 핫핑크랑 컬러감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촌이의 핫핑크랑 너무 찰떡쿵 아니냐고 그치? 그러게 어 그리고 뭔가 레트로하고 힙해 짠 이거는 촌이 그 거기에 있는 토끼 스티커 중에 가장 촌이랑 비슷한 느낌스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이 색감이 잘 어울려서 이렇게 근처 주변들 이렇게 여백들 채워주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다크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걸 보시면은 뭘 먹는지 감이 오시쥬. 나 말투 뭐야? 오늘은 오빠가 아주 아주 맛있는 기생충에 나온 그 채끝 짜파구리 아시죠? 그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파를 썰어주려고요. 오늘 먹는 고기도 역시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켓컬리에서 산 채끝살이에요. 채끝살. Sorry.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너구리에 다시마도 빠지지 말고 귀여워 짜파게티에 있는 올리브유를 좀 주고요 아 이 짜파게티 들어있는 그 기름이구나 네. 조미 올리브유 이용 네. 네. 자, 이 너구리 소스는 반만 넣는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면수를 살짝 부어. 시꺼멓구만. 네네네 먹읍시다 채끝살 헉, 채끝살 같이 먹읍시다 와 자, 잘 익은 쭉쭉 길게 찍은 묵은지랑 먹으면 환상도 환상도 이렇게 환상이 없어요 어차피 잠 옷 빨 거니까 산책 갔다 와서 빨면 딱 좋을 것 같아. 나 아직도 화장 안 지웠다. 산책 갔다 와서 샤워하고 그리고 과일 같은 거 먹고 하면 될 것 같아. 레고 레고. 왜 웃어? 친구야? 글리터 얹고 산책 나온 사람. 눈에 글리터 얹고 산책 나온 사람. 예쁘다. 시원한 수준이 아니라 추워 약간. 가을이야. 응, 가을이다. 가을이 오면 너무 옛날 사람이야 또? 여러분 오늘 밤 날씨 너무 시원하고 선선하고 좋아서 지금 일부러 삥 둘러서 더 먼 길로 가고 있어요. 운동 겸 한 40분 정도 되는 코스로 삥 돌아서 집에 갈 겁니다. 그게 그런 거야? 그럼 어디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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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랑 골드키 먹을 사람 저요 저요 나랑 비타민C 폭탄 먹을 사람 저요 저요 있나요? 키 선생님 나가십니다
아, 예뻐. 그러게. 희희가 쉬어서 한번 연유 뿌려서 먹어보려고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연유 없었으면 못 먹었겠는데? 입이 얼얼할 정도로 시다. 다른 거 먹어, 다른 거. 완전 좋지? 응. 없어? 응. 뭐가 좋아? 왜? 뒤는 좀 지겨울 것 같아. 아, 눈물이 나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윙크할 거야? 그게 항상 의문이잖아. 소마 안녕. 소미 소. 잘했어. 아이고 착해라. 나는 너의 친구 촌이야. 야, 촌이가 생각보다 크네. 궁뎅이가 커. 아 너무 예쁘다. 어머머머 이 촌이 조명빨 받는 거 봐봐. 어떻게? 촌이야 너 뽀에 피부가 뽀해가지고 노란 조명이 잘 어울리는구나? 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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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랑 그리고 우리 촌이 촌이에 대해서 답구 하려고 오늘 찍은 사진이랑 오늘 사진 완전 잘 나왔어요. 오늘 찍은 사진이랑 촌이 찍은 사진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답니다. 오늘은 한번 처음으로 완전 새하얀 백지 속지에다가 해볼 거예요. 짠!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가 완성됐어요. 오늘 엄청 행복했던 그 행복했던 그 느낌이 아주아주 잘 담긴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무슨 생일인 것 같네? 행복 뽀짝한 느낌스가 잘 담겼지요?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진짜 역대급 마음에 든다. 뭔가 토끼는 동화 속 나라에 살아야 될 것 같아서 토끼 밑에는 이렇게 동화 마을로 동화 마을로 만들어줬어요. 짜란! 우와! 예쁘겠다. 촌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 여기 촌이 막. 어 여기 촌이 존이고 온통 토끼. 약간 폴크가 이런 느낌이다 아까 본 거. 맞네 사진에다가 이렇게
귀엽다. 그치? 내가 한 닭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 제일 마음에 들었어? 어. 아, 그 정도야? 근데 맨날 할 때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근데 귀엽다. 완전 토끼 맛이야, 토끼 맛. 그치, 토끼 맛이지. 어, 토끼 맛인데 여기 곰돌이가 끼어있어.